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거진대 제10판 신민법강의 3회독. 1507페이지 제2번 도급인의 의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양가를 1번에 보수의 종류 및 결정 방법.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보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결정 방법으로는 정액 도급, 계산 도급, 처음에는 정하지 않고 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마지막의 방법의 경우에는 거래 관행에 비춰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하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보수의 지급 시기.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도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하는 주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특약 관습이 없으면 후급으로 된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분할급으로도 약정하는 때도 많다.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은 후급인 경우에도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며,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는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보수청구권을 합리화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주요 판결을 인용하면, 건축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단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1508페이지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구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구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공사비는 약정 총 공사비에서 막바로 이 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구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구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이 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수급인의 유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당시까지 기성구에 따른 공사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설사가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 채권 양도금지 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양가로 니은에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는 통상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조카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당 정도의 공사를 시행한 후에 그 이후에 공정의 공사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잔여 부분의 도급 공사가 중단되었다 해도 이미 시행한 공사분에 대한 약정 보수 채권은 위 도급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거나, 기왕에 보수 채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도급인이 공사의 현장을 인도받아 잔여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여 기히 발생한 보수 지급 의무를 당연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지급.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대는 이른바 성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과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 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 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성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상급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이사 표시 없이도 그때까지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에 이 지급액 성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비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성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성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는 성급금 그 자체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150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어서 저당권은 도급과의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